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지금 하나, 둘, 셋, 5일째 하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코스닥 역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하락하면서. 자, 그래서 이게 차트 기법이 모두가 맞는 거 아니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드렸죠. 차트 기법이 다 맞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차트 기법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겠죠. 쌍바닥 잡고 나간다? 역시 아니다. 또 짝꿍댕이 기법으로 쌍바닥 잡았다? 나간다?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뭐 유리원들한테만 공개하는 자료였는데요. 그래서 60일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에서의 쌍바닥은 함부로 쌍바닥이라고 섣불리 매수 가담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에서 우상향할 때 쌍바닥은 역시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추세가 하락할 때 쌍바닥은 쌍바닥으로 함부로 진단하지 말자. 물론 100% 어떤 기법도 100%를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 그동안에 반등을 해서 많이 수익이 올라왔다가 또다 반납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 않은 투자자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요. 또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이 너무 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 장의 주도주는 누구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를 알려드렸죠? 그 주도주가 뭘까요? 통신 3사, 세계 최초의 5G가 상용화된, 첫 번째, 역시 보시면 SK텔레콤 역시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했죠. 자, 전고점이 이제 돌파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역사적 고점을 넘기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누구였죠? KT죠. KT는 오늘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아직 얘는 신고가 내기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히 멀리 있지만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었고요. LG유 플러스는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외인들이 매도를 가담하면서 주가를 가지 못하고 기관은 여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역시 오늘 전고점을 돌파 직전까지 가다가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을 직전까지 갔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LG 플러스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종목 중에서 이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계속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삼성바이오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이제 상장 폐지에 너무나 큰 아픔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니 그다음에 유지하는 것이 더 주식시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미 거래 재개되면서 삼성바이오가 상당히 오늘 급하게 많이 나갔죠. 삼성바이오 주식이 뭐 여기는 뭐 삼성바이오는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펀드부터 시작해서 안덤에 또 KTF 뭐죠? ETF, KTF랜다. ETF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오늘 갭상승으로 나가면서 강하게 매물대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가장 안 좋았던 것은 또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식회가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저는 이미 우리 유리원들한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당분간 끝났다. 그죠?
이미셀트리온이 PBR이 자산 가치 대비 16배가 날라갔기 때문에 여기다 미련을 갖지 마라. 단타는 몰라도 장기 투자로는 당분간 어렵다라고 해서 이미 전부 매도 사인을 냈은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해서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추세는 한없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죠? 추세는 계속 하락 중에 있죠. 따라서 매수 가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고요. 이미 장기 투자자로서는 얘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희소식인지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짐 로저스가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에 상품 투자하면 굉장히 호재가 나올 것이다. 돈벌 기회가 올 것이라라고 계속해서 뉴스에 발표가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짐 로저스가 아난티에 대해서 사외이사로다가 저기 선출됐다는 소식 때문에 아난티가 급등이 나갔죠. 이미 뭐 저희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북 수혜준이 어쩌니? 처음에 우리가 매수한 자리는 여기서부터요. 남들은 대북 수혜주다가 급등 나갈 때 얘는 액면 분할하면서 이때 못 갔죠. 그래서 매수, 매수, 그다음에 못 갔다가 돌파 나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돌파 전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번에 또 사외이사가 진 로저스가 사외이사 됐다고 그러면서 강하게 나가서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수익이 제법 이제 났죠.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템플턴 몰래 뭐 팔아먹은 사람은 수익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120%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온다 안 온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대북 수혜제가 끝날 것이다 안 끝날 것이다 계속 설왕설래하고 전문가마다 진단이 또 다르고 여러분이 힘들 수 있는데요. 테마로 보지 말고요. 현대 로템 기본적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면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렇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부실 종목만 안 사고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 KTX가 이탈 현상이 나타나서 근데 그것이 지금 복선 전철이 됐어야 되는데 강원도 쪽에 가서는 이게 단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출발할 때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가 그죠. 여기가 어떤 시기에 스위치가 장치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을 했었는데 참 여기가 돈이 아깝다고 그래서 지금 단선으로 해서 오고 가는 선을 그죠? 가는 선과 오는 선을 이게 따로따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까지 가서는 이게 단선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탈 사고가 나면서 상당히 충격을 줬지만 계속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서 만약에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우리가 오늘도 매수해서 간 건데요. 이걸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하면서 자,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자, 한번 사보시죠. 꾸준히 사가지고 우린 여기서 수익을 제법 많이 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팔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도 수익 난 사람은 추가 매수를 권해서 실제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꾸준히 가면서 수익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은 제법 많습니다. 물론 이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주로 가면서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얘가 아직도 뭐 매물대에서 못 빠져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0%가 넘는 수익을 내서 뭐 끊임없이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영미의 휠라를 보면서 얘가 또 어글리 신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각종 그죠? 사이트에서 이 휠라가 운동용품으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꾸준히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굉장히 강하게 사는 사람은 역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들은 이렇게 팔았지만 외에는 끊임없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렸지요. 진짜로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수백억을 투자하면서도 주가는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서 잡았을 때 주도주가 오늘 이제 거기에다 또한술 뒀던 것이 예, 엔터테인먼트의 SM하고 그죠? 그죠? SM 뭐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저희들은 뭐 가수들을 일일이 다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그죠? 계속해서 커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면서 작년에 3분기에 46억이 이번에 121억이니까 거의 2배 이상 그죠? 3배 정도의 수익을 냈으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이런 걸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윌리엄 온일이 말하는 캔슬림에서 예, 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주식을 당연히 매수해서 갔을 때 대박이 나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휠라코리아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여기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매수했을 때 그저 큰 수익을 나는 거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큰 보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나갈까요? 앞으로 더 좋은 종목이 부지런히 가고 있는 종목이 밑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대덕전자가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죠. 자, 바닥에서 지금 매수해서 저희는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 얼마 났나요? 수익이요. 대충 지금 수익이 뭐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12% 정도 나서 꾸준히 들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좋은 종목을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이 이건가요? 아닌데 그 신규 상장 종목은 대체적으로 보면 태어나서부터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상장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재무제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거기다가 또 주가를 만약에 선정할 때 상장가를 선정할 때 펀드매니저 몇 사람이 수요 예측도 하고 그래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품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검증될 때까지 함부로 주가를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초가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그것이 거품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제가 100개 종목을 만약에 신규 상장 종목을 조사해 보면 거의 다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 70% 정도가 신규 상장 종목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횡보가 얼마냐 하면 20%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10%뿐이 안 돼요. 제가 100개 종목을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다 해봤을 때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한번 최근에 명성, 예, TNS 상한가 두번 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끝나버렸죠? 3, 그 다음에 3, 뭐죠? 3, 그러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규 상장이 나왔을 때 무슨냐? 4만 천 원에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했다가 올라갔죠. 거다다가 물타기까지 원해서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이걸 참아내고 여기까지 갖고 갈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1년, 2년, 그죠? 3년, 4년, 5년 만에 본전을 지난번에 대북 테마가 갈때 본전을 찾아줬는데 이 4년 동안 이걸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떨어지는 종목에 어떻게 해요? 물타기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바로 삼성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규 상장 종목이 12만 1000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갔나요? 12만 1000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게뭐 있어요?
8년 동안 겨우 두번 올라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수익 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상장 종목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고요. 그 기본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예외적인 종목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워낙 잘 벌어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저 신규상장 종목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는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저는 빠져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외적인 종목 외에는 대부분이 신규상장 종목은 떨어지다가 아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지구를 떠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을 신규주의에서 이해를 못하면 덮어놓고 매수해서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가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고 매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팁을 드렸는데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바라든지, 시장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또 바이오 종목은 지금 이미 주도주로 나갔던 종목들은 거의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새롭게 뭐 트레이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괜찮지만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큰 수익이 벌써 16배가 나갔는데 여기다 대고 뭘 먹겠다고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PBR이 16배가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가치 평가가 너무 고평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자. 저는 의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볼게 아니고 트레이더 입장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저평가될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바이오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이라든지. 자, 얘도 이때 9조 9천억이 가는 엄청난, 그죠? 예, 주가가 고평가됐었고요. 또, 얘 말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평가됐을 때 여러분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언제까지 갔냐면, 바이오 종목이 보통 주도주로 간게 얼마냐면 보통 3월에서 4월입니다. 빨리 끝난 경우는 11월에 끝난 경우도 있지만 3, 4월에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 이제는 한없는 세월을 또 덜락날락하면서 다시 주도주로 간다? 그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미 여기서 주도주로 고평가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 가기에는 시간을 좀 요한다. 따라서 여기서 고점에 산 사람들은 아마 계속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바닥에 산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야 뭐 걱정 없이 여러분이 들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장까지 안 받쳐주니까 주가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급하게 매수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또 이런 시장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10 내지 20%는 항상 보유하고 그죠? 보유하고 있다가 자금 관리를 갖고 어떻게 해요? 추세가 살아나서 시장이 살아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현금은 우량 종목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우량 종목을 들고 있으면 우량주를 살수 있는 본인이 사 갖고 있는 좋은 종목을 추세를 전환하고 시장이 살아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어서 그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사지 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가실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갔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꾸준히 배워가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전략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만약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주도주는 이제 제 바이오 종목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주도주에서 끝났으니까 새로운 주도주를 잡아야 되죠. 제가 주도주를 끊임없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해서 수익을 시장이 하락하는데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 듣는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또 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도 새로운 회원이 오셨지만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고 어떤 종목을 10년 동안 주식했지만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아, 주도주를 모르는구나. 이것은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도 자원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짧게나마 시장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행복한 투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